일이 벌어지거나 기회가 주어지는 때마다를 뜻하는 부사입니다. 무엇일까요? 5초 드릴게요. 이선찬 씨? 예, 그때 하겠습니다. 그때 정답입니다. 와, 예. 오늘 아주 두 분이 엎치락뒤치락 숨막히는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때를 잡았습니다. 자, 이선찬 씨가 모처럼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았습니다. 자, 이선찬 씨가 지금 1000점 기록해서 1위, 홍순덕 씨가 700점으로 2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강섭 씨가 450점, 김한수 씨가 200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선찬 씨 문제 골라주세요. 17번 하겠습니다. 네, 17번은 세로로 된 이음절의 단어입니다. 중한 병에서 회복되어 건강을 되찾음을 뜻하기도 하고 도로 젊어짐을 뜻하기도 하는 한자어는 무엇일까요? 회춘 하겠습니다. 회춘 맞았습니다. 아, 봄이 다시 돌아온다. 중한 병에서 회복되어 건강을 되찾는 상황. 또 도로 젊어질 때 회춘이라는 단어를 쓰죠. 아, 이선찬 씨가 한 갑자기 10살은 회춘하신 것 같네요. 제가 조수빈 아나운서를 만나고 나서 네. 1년은 회춘한 것 같아요. 만약에 달인이 된다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달리고 싶습니다. 이선찬 씨 기회 한번 주십시오. 네, 기회 좀 주세요. 예.